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2월 18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직접적으로 뭐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를 검색을 하시면 저를 보실 수 있고요. 뭐 네이버에서도 이렇게 이상로를 검색하시면 자, 이거 가장 뜨는데요. 밑에 유튜브도 있고, 그죠? 이렇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함께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영상을 하나씩 올리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장 특징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 매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큰 흐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 그 내일장에서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료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 유료 서비스 할인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공개 방송을 맞이해서 저희가 스마트 밴드 게릴라 선착순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11시 30분에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들어오시면 이 가격이 내일부터 제가 선착순으로만 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66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같이 해보실 분들은 저렴하게 진행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공개 방송, 저 가격대는 공개 방송 때 바뀌는 게 아니고 내일,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전 8시에 가격이 바뀝니다. 자, 그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증시는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일본 증시는 하락 마감했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환율은 1,190원을 가리켰는데 결국 또다시에도 한번더 환율이 바뀌고 있어요. 환율이. 자, 환율이 왜 바뀔까? 환율이 왜 바뀔까? 결국에 환율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마다 이 환율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을 여러분도 확인이 가능하시겠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도 환율이 바뀌었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죠. 가장 큰 거는 바로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코스피는 1.48%, 코스닥도 오늘 1.4%가 빠졌는데요. 수급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양 매도세가 나타났고, 전일 대비해서 오늘 시장이 하락폭이 더 컸던 것은 수급이 잘 비교가 됐는데요.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는 어제와 똑같이 이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오늘은 매도세로 돌아섰고 특히 여기에 나오는 이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매도로 돌아서면서 어제와는 약 1,500억 가까이가 차이가 나게 되면서 오늘 시장이 하락했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지금 수급은 똑같죠.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전일과 오늘 같이 이어졌고, 대신 외국인들도 전일 오늘 매도, 그리고 기관도 전일 오늘 매도, 거기에 투신도 전일 오늘 매도, 연기금도 전일 오늘 매도, 그리고 금융주도 마찬가지 매도를 했습니다. 수급은 똑같은데, 왜 결과가 어제와 오늘이 이렇게 다르냐? 그것은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딸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전일도 짚어드렸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전일 같은 경우에 5%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수급은 바로 개인들의 힘으로 나타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0.7% 상승에 그쳤기 때문에 지금 지수는 빠져버렸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요. 그러면 전일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전일만큼 크게 안 올랐다면
마찬가지, 전일 같은 게5% 올랐거든요. 안 올랐다면 지수는 마이너스로 마감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특히 지금 보면 오늘 코스피 10대 종목군들 다 파란불을 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펄어비스와 셀트리온만을, 셀트리온 헬스케어만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이 또 하락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오늘은 신종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컸다. 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인해서 휴장이었는데, 왜 애플이라고 적어놨느냐? 오늘 애플에서 잠정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의견을 게시를 했었는데요. 애플에 대한 코멘트가 바로 신종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으로 아이폰에 대해서 생산이 차질이 생겼다. 그래서 그 생산 재개 속도가 예상보다는 저조하다. 저조하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저조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1분기죠. 1분기 가이던스가 차질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자, 일단은 중국 내 수요 둔화도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 중에 한 개거든요. 특히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대부분 다 중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산 재개 속도가 지금 더디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애플 자체가 얘기하기로는, 아, 이거는 그래도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언론에서는 이 얘기를 쏙 빼죠. 빼고 중국에 대한 차질로 애플이 빠질 수 있겠다. 뭐 그런 식으로만 보도를 합니다. 하지만 애플은 뒤에 분명히 코멘트를 달았어요. 일시적일 것이다. 중국에 대한 영향은. 하지만 요거가 국내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1분기에 대한 공급 물량 자체가 2분기로 2월이 되는 양상이, 1월달에 대한 물량이 지금 2월달로 2월이 지금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동률 자체는 영향을 미쳤을 수밖에 없겠죠. 다만 지금 당장으로 지금 애플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건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장기화가 될 경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비교가 되는 것이 바로 동일본 대지진인데요. 자, 이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 이루어졌을 때도 결국에는 생산에 대한 차질이 이루어지면서 매출 자체가 감소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중국이라는 곳은 본인들의 생산도 애플에 대한 제품을 하지만 결국에는 소비도 그만큼 해주는 나라라는 거죠. 그런 측면 자체에서 1분기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에 대한 차질은 우리가 일정 부분은 예상을 좀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장기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지금 중국 내 생산 비중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중국에 대한 중화권, 뭐 하웨이나 뭐 하이어 이런 기업들이 가장 크다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애플입니다. 애플. 자, 애플이고요. 그 다음이 LG전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순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공장들이 지금 베트남으로 협력사들이 대부분 다 이전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을 우리가 꼭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 만약에 이게 단기적으로만 문제가 생기고 끝날 경우에는 오히려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장기화로 접어들었을 경우에는 애플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IT 반도체 종목군들도 함께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전반적인 실적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중국이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상당히 뭐랄까 이제 잡히기는 좀 힘든 단계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이제 잡힐 수 있는 방법이 날씨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건데요. 자, 여기도 한번 같이 보시면, 뭐 일단 전염병 지도가 나오던데, 뭐 지도를 지금 보면 뭐 누적 진단 6만 명에 가깝죠. 6만 명이 지금 가깝게 현재 나타나고 있고, 자, 그죠? 자, 얘네들 이런 것이 빨리 안 띄워줘요. 그죠? 지금, 전체 다 해서 한 7만 2천 명 정도 되네요. 7만 2천 명. 그죠? 거기에 의심 환자가 지금 5만 6만 2천 명. 지금까지 사망이 1870명이니까, 상당합니다. 아직까지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 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일본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갑작스럽게.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오늘 한국이 이제 30명, 31명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뭐 사망자는 없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이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도 쉽게 잡히기는 힘들 것이다. 자, 지금 22억 명이 지금 이 사이트를 방문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다. 종식화되지는 않는다. 변수가 있다면 따뜻해지는 날씨라 했죠. 이번 주가 다시 한번더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결국에는 추운 날씨 때문이거든요. 이런 날씨 자체가 좀더 이어졌을 때 항상 보면 이제 독감이라든지 우리가 호흡기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추운 날씨와 상당히 밀접합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31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 폐렴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에 따라 가지고 신종 코로나라고 나왔는 거고요. 그만큼 요런 날씨 자체가 좀더 다음 주 되면 좀 풀린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이 좀더 풀리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바로 낮은 치사율이죠. 치사율 자체는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변수가 좀될수 있다라는 것들 기억을 좀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가지 더 오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또 하위입니다.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미국에서 지금 현재 미국 장비를 하웨이에 납품을 할 때, 미국 장비를 하웨이에 납품을 할 때, 국가에 대한 승인을 받아라는 거거든요. 하웨이에 수출을 할때 국가의 승인을 받아라. 한마디로 규제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하웨이에 납품을 할 때. 이것은 사실 뭐 하웨이라는 기업 자체를 미국에서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도 큰일 났다.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업체들을 콕 집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5G 종목군들에 대한 반사 이익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해요. 왜냐면 아직까지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하웨이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계약이적인 부분 자체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접근한다면 충분히 지금 하웨이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이 5G 관련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장은 대통령의 날 휴장이었고요. 자, 국내 증시에서 오늘 애플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상당 부분 전기전 업종에서도 매도세가 좀 드러났고 수급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오늘 기관이 양매도가 들어왔고요. 거기에 연기금 또한 매도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관에 대한 매도가 이루어졌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를 했지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전기전자 업종, 특히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애플 주가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일단은 전일은 대통령의 날 휴장이었기 때문에 하루를 지금 미국장 쉬어가는 단계고, 지금 5일선은 물고 상당 부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진다. 저는 그렇게까지 내려갈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일정 부분이나 하락은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미국장이 생각보다 상당히 견고하게 올라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견고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인텔도 마찬가지 우상향을 지금 그리고 있고, 거기에 마이크론 반도체 업종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일정 부분의 조정은 감내해야 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쉽게 시장 자체 무너지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이닉스도 지금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면서 가격대가 이 2250포인트까지 올라왔었는데 그에 따른 조정은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 여기서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빠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오히려 지금은 하단에 있던 이런 2200포인트에 대한 지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IT 종목군들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건 사실이고, 반도체 많이 올랐지만, 여기에서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건전한 조정이라고. 이거를 막 지수가 또다시 꼬꾸라질 것이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대신에 차라리 좀더 빠질 때는 우리가 좀더 공격적인 부분으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된다.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는 유동성이 상당 부분 풍부한 시장이다라는 것까지 명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환자가 추가적으로 더욱더 늘어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마스크 관련주가 오늘 반등세를 좀 붙였고, 진단시약 같은 경우 반등세를 좀더 붙였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진단시약이라든지 마스크 관련주가 쉽게 꺼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계절적인 영향도 받고 있지만, 흐름적인 부분에서도 한 번만에 꼬꾸라지는 모습은 안 나온다는 거죠. 자, 일단은 마스크 관련주 세 가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 웰크론, KN까지. 자, 일단 50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자리를 지금 찾아보고, 그만큼 대장주라는 역할을 좀 한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거래가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흐름 자체는 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 전고점을 한번 꼭 터치를 한번 해볼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자, KM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반등을 조금 붙였는데, 반등폭이 생각보다 약했어요. 하지만 이런 반등폭이 약했지만, 추가적인 반등은 나타날 수 있다.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여기에 지금 올랐다,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빠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돌리면 돌렸지,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웰크론도 지금 반등을 좀 붙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봤던 위치적인 부분만을 고려한다면 1등이 50, 2등이 웰크론, 3등이 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움직임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진단시약 관련해서도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히 가파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자, 한번 진단시약 관련주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도 보셨다시피 진단시약 관련해서 시젠이라는 기업이 상당 부분 반등을 조금 붙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더 급등 양상을 조금 띄웠는데요. 지금 요 기업이 원래 분자 진단 관련해가지고 유명했던 기업이고, 그죠? 거기 신규적으로 편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고요. 녹십자 MS. 자, 이런 것도 지금 오늘은 바닥에서 반등이 상당히 약하게 움직였는데, 원래는 진단시약 관련해서 요 기업도 포함이 됐던 기업이죠. 바디텍레드. 그죠? 여기 반등을 조금 붙였다가 힘이 그만큼 없죠.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까지 주도 패턴 자체는 경기 민감주 쪽에 쏠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PCL. 네? 뭐 반등세가 상당히 약하게 나왔다. 랩지노믹스. 자, 이런 것도 반등이 나왔지, 반등이 강하진 않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니아 반등이 약했고, CTC바이오. 반등이 약하죠. 자, 엑세스바이오. 자, 반등이 강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진매트릭스도. 자,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보면 진단시약 관련해서 종목별 양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풍제약도 오늘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그죠? 신풍지야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그래도 조금 강한 반등 좀 이루어졌다. 뭐 국제약품, 그러니까 제약주들 반등이 좀 이루어졌다. 뭐 그렇게 볼수 있지만 지금 보면 마스크 관련주에 대한 반등세보다는 이 진단시약이 생각보다는 약한 흐름이 이어졌다. 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쉽게 한 번만에 또 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좀더 추가적인 이슈가 될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다음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오늘 흐름이 두 가지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첫 번째 이제 초록뱀. 초록뱀이 약9% 정도 오늘 장중에는 많이 올랐어요. 장중 같은 경우는 25%까지 올랐는데, 나중에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대장주가 DPC였거든요. 자, DPC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딜리머스 컴퍼니가 올라갈 때, 제 가족분들하고 같이 했던 것이 올라갈 때 제가 아, 요거는 지금 DPC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지금 딜리머스 컴퍼니라든지 또는 초록뱀 자체도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오늘 단기 고점 형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이 때문에 일단은 DPC 자체가 대장주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세가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의 재료 소멸적인 부분 자체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면서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또다시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편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는 위치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컴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인기를 어느 정도까지 붙일 것인가, 제2의 한류를 다시 한번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또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첫발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다 넣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방탄소년단 관련주 추격 매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더한번더 고민해 보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관망을 해야 되고 보유자 관점에서는 이익신을 해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일단은 위메이드 시젠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자 진단 관련 진단 시약 업체입니다. 반등이 좀더 붙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었는데요. 꾸준하게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이런 곳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좀더 밸류업을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기업 규모를 본다면 우리가 NC소프트가 원래부터 큰 기업이었지만 위메이드하고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위메이드도 지금 자리에서 한번 순환매를 통해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인와이어리스. 앞서서 우리가 그 화웨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화웨이라는 기업이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반도체, 5G, 스마트폰 모든 걸다 하는 회사인데요. 이런 업체에 대한 반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인와이리스가 계측 장비 업체죠. 오늘 HFR 이런 반도 그 5G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붙였는데요. 그 계측 장비 업체인 인와이리스 좀더 반등세를 붙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인피니티 헬스케어 요거하고 이제 비트 컴퓨터랑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이 지금 보면 데이트 3법이 통과되고 이제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도 병원을 직접적으로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사들도 감염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뭐랄까요, 이슈화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특히 이제 지금 영상 기록 장치인데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는 너무나 저렴한 자리일 수 있다. 좀더 추가적인 기업에 대한 밸류업을 기대해 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 11시 30분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때 스마트 밴드 저희가 또 할인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내일 아침 8시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순차적으로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유료 서비스 한번 등록해서 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또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